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 살미면 토계리 수주파열봉 성문동천에 접한 농막설치 적합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농막설치 적합용지의 매매입니다. 청주시 살미면 토계리 성문동천에 접해 있고요. 3m 농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답에 면적은 295평형입니다. 토지의 서쪽편에 수량이 꽤 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답이지만 전으로 사용하면서 농막 설치를 하면 좋을 듯 하네요. 폐형 단가 20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5,900만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시 대수원면 문주리에 있는 수주팔봉 폭포와 폭포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를 폭포의 상류에서 보시는 중이십니다. 이 팔봉 폭포는 월악산에서 출발한 물과 송리산에서 출발한 물이 합쳐지는 합수머리이기도 한데요. 50여m 전방의 주차장에서 다시 50여m 전방의 2차로가 통과하고요. 그 2차선을 통해 3-4분을 주행하면 오늘 소개 토지가 위치합니다. 요 폭포 아래 건너편 자갈밭에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야영장이 있고요. 현재 부족한 캠핑 시설이 확충을 위해 시가 애를 쓰는 중이네요. 요 물줄기를 계곡물이라 해야 할지 강물이라 해야 할지 아리까리한데, 암튼 성문동천이라고 불리우는 월악산과 연결된 하천이고요. 하천을 왼쪽에 두고 요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약 1.2km 정도를 사부작사부작 걸어가도 오늘이 소개토지에 닿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전날 비가 많이 내린 터라 수량도 많고 물빛도 흐린데, 평상시에는 수량은 현재의 3분의 1 정도에 물빛은 맑습니다. 저 위에 있는 출렁다리가 우스워 보여도 나름 관광 명소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물건 설명 시작할게요. 핑크색 라인이 오늘 소개 토지의 지형이겠죠? 동서가로폭 54m에 남북세로폭 18m에 준직사각 평지형으로 동쪽엔 2차로, 서쪽엔 하천에 근접하네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이고요. 앞에 보시는 푸른색 논이 오늘이 소개 물건인데요. 논둑이 없어서 왼쪽 북쪽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되실 테지만 오른쪽의 밭둑으로부터 18m가량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토지의 남쪽 방향으로 괴산 IC와 수안보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괴산 IC까지는 10여 분, 수안보 온천까지는 15분 정도 주행거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토지는 3m 농로에 접해 있는데, 저는 농로의 남쪽에서 진입을 한 것이고 촬영 후엔 북쪽으로 진출을 해야겠네요. 이쪽은 토지의 북쪽 방향으로 충주 IC와 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충주 IC와 충주 도심까지 20여 분 정도의 주행거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2km를 사부작사부작 걷다 보면 아까 보신 수주 팔봉과 폭포가 있는 겁니다. 토지의 서쪽에 흐르는 요 하천은 물어보나마나 성문동천이고요. 민물고기가 많고 특히 올갱이라고 하는 다슬기가 꽤 많거든요. 하루 날 잡아 철렵 삼아 놀기에는 딱 좋을 듯한데, 그러려면 우선 하천가에 있는 풀부터 제거해야 뭘 해도 될 듯하긴 합니다. 암튼 다른 건 몰라도 된장이나 떡밥은 어항 하나만 있으면 매운탕 한 냄비 거리는 금방 잡는다는 거 제가 보증할게요. 매운탕 얘기하니까 소주 한 잔이 확 땡기죠? 암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지목은 답, 면적은 295평형입니다. 7평만 더 컸으면 농지연부도 만들텐데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폐형단가 20만원으로 매매가는 5,900만원이고요. 여러분께 농막 설치 후 주말 체험 영농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중입니다. 논에다가 무언 농막이냐?
장화 신고 우렁이 잡을 일 있냐? 태클 거실 뿐 설마 없겠죠? 옆에 있는 담배밭도 공부상 지목은 다 답이고요. 벼농사 안 짓고 콩농사 지으면 그냥 밭대는 겁니다. 제가 늘상 아주 입에 발린 말처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농지 구하기 쉽지 않고요. 거기다 맑은 물이 또랑 낀 토지는 더더욱 쉽지 않거든요. 미니미니한 농막 설치 용지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토지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